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 마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군의군 설득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공동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먼저 그동안의 오해를 풀자며 군의군 달래기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마치 제가 이 공동 후보지를 끌고 가려고 노력했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데, 정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군의군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최근 있었던 군의군과의 통합신공항 관련 팩트체크 논쟁을 의식한 듯 김영만 군의군수와 군의 군민들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김정만 군수는 군공항을 아무도 안 받으러 갈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주민 소환 이런 조치까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추진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과정까지 오는데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양진 대구시장은 군의군을 대구에 편입시키겠다는 새로운 설득안까지 내놨습니다. 대구시장인 저로서는 군의군이 원한다면은 군의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민의 뜻과 시의 동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두 단체장은 기존에 제시된 설득 안의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간공항 터미널을 군이 소보해 두는 것은 공항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상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먼저번에 제시한 중재안은 거의 확정을 해도 괜찮은 걸로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토부 실무자가 한마디 했다 해가지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절대 불가능하니까 대구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대구시에서 하면은 되고 위치적으로도 그래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성군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 마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